대한예술계장로회 통합총회 104회기를 이끌어갈 부총회장 후보자의 서울 수도권 지역 소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이 모두 단일 후보로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104회기 부총회장 후보자 서울 수도권 지역 소견 발표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전주 동신교회 신정훈 목사가 후보로 나섰으며 장로 부총회장에는 서울 영락교회 김순미 장로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견 발표에 나선 목사 부총회장 후보 신정훈 목사는 회복과 화해에 초점을 두고 평화롭고 성숙한 총회를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 목사는 집중해야 할 총회 현안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과 평화 통일 준비, 총회 기구 개혁과 목회자 연금 안정화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5회기 때는 8개 부서가 5개로 축소되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안정되게 총회를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문제도 잘 조절하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 김순미 장로는 첫 여성 부총회장으로서 섬김의 정신으로 선한 협력자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로는 종교차별 금지, 동성애, 안티기독교 세력 대응과 교회 혁신 정책 개발 등을 통해 한국교회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한국교회를 향한 거짓 뉴스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두 후보는 총회의 대사회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 윤리강령 제정을 통한 자정운동, 공익 차원의 사역 홍보 등에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 실현과 기독교 교육의 활성화, 여성 목회자 사역 확대 노력에 적극 협력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 목사직 되물림 해결 방안으로는 총회가 정한 법안에서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 9일 제주에서 마지막 소견 발표회를 진행하며 후보들은 오는 9월 23일부터 열리는 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